이건 우발적 사고 아니야. 계획됐어. 이제 생각났어, 네가 누군지. 김영준? 아, 명동님을 따뜻한 박수로. 자, 마지막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에 그때 이제 뽑았던 꿈이 당연하게 그냥 영화였어요. 영화 연출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건지 아닌지 그리고 또 이 작품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보는 그만큼 물론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이 중요했겠지만 촬영 어찌 보면 촬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단계 편집이라든지 믹싱 녹음 단계 전까지에서는 어찌 보면 상당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좋은 연출자, 좋은 촬영감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서로 유기적으로 그게 또 경험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력서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단순히 이력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어떤 메커니즘을 몸소 체험을 하거든요. 하면서 또 내가 이게 아닌가 싶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들은 몇 편씩 유명한 영화들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많은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어떤 감독님들보다 더 유명하시고 그리고 또 뭐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유수한 감독님들을 배출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대중들에게 가장 빨리 익힐 수 있는 이름이라든지 얼굴이 그게 이제 여기 계신 아까 배우분들이나 연출자분들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많이 몰리긴 해요. 상당한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자칫 고립되어 있으면 제 생각 안에 빠져서 시나리오 한편 딱 써가지고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못 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같이 일하는 분야의 부분들에 있는 친한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장 경험과 학교의 실습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학업 세 가지를 4년 동안 꾸준히 하면은 본인이 속된 말로 머릿속에 계획이 쓰거든요. 아, 나는 뭐에 맞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하게 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좀 섭렵을 해주는 게 상당히 학교한테 좋다라는 거. 미리 졸업하기 전에 많은 영화 관계자들하고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방송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